네, 6강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치는 데이터 결합 및 병합과 더불어 보관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시간, 공간적인 것에 대한 해상도를 맞추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치는 데이터 결합 및 병합을 통해서 기준이 시간이 된다면 시간적 매핑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해상도에 대한 매핑은 보관법을 통해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인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머지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바인드를 먼저 보겠는데요. 영어로는 묶는다 라고 하여 바인드라고 합니다. 바인드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행의 row, 앞자인 r을 따서 행별 데이터를 결합하는 rbind, 열의 column의 앞자인 c를 따서 열별 데이터를 결합하는 cbind가 있습니다. 또한 머지라고 하는 병합은 일부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서로 다른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결합하는 방식이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기준으로 두개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rbind 설명을 드리면 row를 묶는다라고 해서 행 합치기라고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가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 1에도 5개의 행과 4개의 변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2에도 5개의 행과 4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rbind를 통해 단순히 위아래로 결합해 줄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10개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속성이나 이름, 개수가 다를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cbind입니다. 칼럼을 묶어주어 열 합치기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예시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1과 2가 있을 때 cbind를 수행하면 결과가 단순히 좌우로 결합이 됩니다. 즉, 변수가 8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행의 개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병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키 변수에 따라서 결합해주는 방식이며, 기준이 되는 키를 시간적인 변수를 써주면 시간적인 매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되는 키 변수가 이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names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수명을 할당해 줄 수가 있고 변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머지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데이터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부분만 결과로 보여주는 inner join이라는 게 있고요. 왼쪽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데이터를 붙여주는 left join, 반대로 오른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데이터를 붙여주는 right join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가능한 결합에 대해서 보여주는 full join까지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3와 4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3에는 location과 temperature, 지역과 그다음에 온도 값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4에는 location과 wind direction이라고 해서 지역과 풍향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키 변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로케이션,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inner join은 두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줍니다. 키 변수, 즉 로케이션이 서로 겹치는 대전, 서울, 제주, 청주만 보여지게 되고요. 코드로 구현할 때는 머지 함수를 적어준 이후에 두 개의 데이터셋을 적고 by에는 기준 변수 all equal false를 통해서 inner join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left join은 왼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3를 기준으로 먼저 적었으므로 데이터 프레임 3가 왼쪽입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 3의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 4에 있는 것만 값을 채우고 나머지는 NA, 즉 결측 값으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R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all.x equal true라는 옵션을 주면 left join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ight join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4의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4의 로케이션에 있는 값만 왼쪽에 값을 붙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결측 값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R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all.y equal true를 통해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 full join은 모든 결과 값이 나오게 되고요. all. equal true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mind와 merge를 배웠고요. 각각에 대한 사용 방법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관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사법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interpolation이라고 합니다. 측정되지 않은 지점의 값을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공간 통계의 기본적인 성질인 가까울수록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는 특성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역거리 가중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DW라고 해서 Inverse Distance Weighted 방법입니다. 즉,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실측값에는 더큰 가중치를 주고요.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작은 가중값을 주어서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시를 보면 측정을 하지 않은 해구의 온도에 대한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22, 34, 27등 측정된 해구의 값을 확인하고 각 거리를 측정합니다. 실제 값을 보면 가중치를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가 적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각 측정소와의 거리와 측정값을 기반으로 했을 때이97 해구의 기온값은 30.1도로 추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추론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거리 기반으로 값을 추정하지 않고 크리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IDW와는 다르게 측정값들의 선형 조합으로 및 측정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IDW가 거리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이라면 크리깅은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값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및 측정된 값에 대한 보관을 할수 있고 값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실습용 예제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변수로는 장소, 온도, 그리고 풍속, 풍향의 값을 예시로 생성해 놓았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불러드리고요. 실제로 값을 확인해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1과 그다음에 2가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R바인드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R바인드는 단순하게 R바인드라고 적고 두 개의 데이터셋을 적어주면은 단순히 위아래로 합쳐 놓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이 동일하다면은 변수명은 맨 위에 한 번만 보여지게 됩니다. C바인드 역시 단순히 C바인드라고 적고 두 개의 데이터셋을 적어주면은 단순히 좌우로 합쳐놓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합, 머지입니다. 머지를 위해서도 데이터 프레임 3와 4를 생성해 놓았습니다. 각 데이터에는 장소와 온도, 그리고 장소와 풍향에 대한 정보를 담아 놓았습니다. 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키 변수라는 게 필요한데요. 키 변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머지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3와 데이터 프레임 4를 적어주고 난 이후에 by 변수에다가 키 변수를 적어주었습니다. 총 4개의 머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각각에 대해 알아보면 all equal false라고 넣어주면 공통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inner join을 수행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두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대전, 서울, 제주, 청주에 대한 온도와 풍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ll.x를 true로 놓냐, 아니면 all.y를 true로 놓냐에 따라서 left join과 right join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왼쪽 데이터에 놓는가, 오른쪽 데이터에 놓는가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all.equalTrue라고 놓음으로써 가능한 모든 부분을 보여주는 full join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키 변수가 한쪽의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결측값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경우 결합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생성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크게 바인드와 머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고, 실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함수들이므로 잘 익혀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두 개의 숫자형 변수에 대한 연관성을 보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